안녕하세요. 촛불잔치입니다. 이번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언뜻 든 생각이 그의 부적절한 사고와 처신보다는 보수의 민낯과 이를 둘러싼 거대한 이익 공동체였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어떻게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내왔을까 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이나 이재명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옥과 천당을 100번쯤은 오갔을 텐데 말이죠. 오늘은 이진숙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누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숙은 2009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호텔에서만 5,9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중구 5성급 호텔에서만 5,056만 원을 썼습니다. 63빌딩 고급 식당에서 7,500만 원을 사용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특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죠. 인사청문회에서 황정화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정원 의원이 밝힌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진숙의 법카 사적 유용은 대전 MBC 사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계속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야 시간에 노래방이나 골프장, 심지어 단란주점에서도 법카를 긁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사용한 기록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용하기도 했죠. 정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명시한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업무와 무관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죠. 이진숙은 이래놓고도 단 1만 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설령 이것이 업무용이었다고 해도 규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진숙은 대전 성심당에서 법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려 100만 원 넘게 긁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도 빵사 먹고 불과 2분 뒤에 다른 곳에서 커피를 산 기록도 있습니다. 축지법을 쓰나요? 카드 두 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고 의심된다고 이정원 의원은 지적하는데요. 아침은 꼭 챙겨 먹는지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은 경우도 있죠. 심지어 사장 만료 3개월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김혜경 여사와 전현희 의원의 사례를 안 떠올릴 수 없죠. 차이가 나도 너무나지 않습니까? 이진숙이 진보 인사였다면 지금 무사했을까요? 하도 저러니 저 정도는 귀여운 수준인가요?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임성근 주변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임성근은 아마도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런 군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임성근의 거짓말은 지금까지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경호처 출신 성호종을 초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튿날 바로 말을 바꿨죠. 이 거짓 진술은 증인 선서를 한 이유였습니다. 왜 말을 바꿨는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오늘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에는 임성근 댓글팀 의혹을 받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와 직접 소통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임성근은 청문회에서 이 사람을 모른다고 했었죠. 또 위증인 건데요. 이번에도 급하게 말을 바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카페 운영자는 임성근이 김정민, 김경호 변호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게시하며 이런 글을 씁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임성근 소장께 감사드린다. 운영자는 또한 임성근이 김경호 변호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올리며 저는 방금 임성근 소장 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제공받았다라고 밝혔죠. 해당 카페에는 임성근이 지인을 통해 카페 운영진에게 탄원서 초안을 작성해 보내줬다는 글도 있습니다. 이건 진술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겠는데요.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김건희 출장 조사를 용산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도 나왔는데요. JTBC가 띄운 단독 기사에는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원석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것이니까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더 짙어진 겁니다. 김건희 수사에서 이원석이 패싱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비슷한 겁니다. 윤석열 탄핵 국면이 되면 이 모든 게 수사 대상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정권을 뒤집을 특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조차도 무서워할 만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최재형 목사에게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선 국정농단의 끝판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크로스 체크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다 나올 겁니다. 이번 김건희 출장 조사가 윤석열 정권 몰락에 서막을 알린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